큰형은 큰형은 서른 살에 일찍 가셔가지고 지금 조카가 22, 23살 이렇게 되고 됐고 그 밑에 형은? 그 밑에 형은 이제 49인데 네네. 아직 못 가셨죠. 49이요? 네네. 장류 유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먼저 가셔야 어허. 제가 또 가고 하니까. 만약에 정말 좋은 분이 생기셨는데 네. 그래도 안 가시겠어요? 형 때문에? 가야죠, 가야죠. 가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전할 수 있을까? 저제. 아니 그리고 우리 작은 형은 네. 어릴 때 머리도 노랗고 그래가지고 네. 동네 누나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아, 정말 그래요? 브래드 피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아주 삼형제 가면 네. 큰형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항상 동네 아줌마들, 동네 누나들 희규 등 규자 돌림이니까. 희규. 아이고 희규 왔나 이러고. 우리 형하고 막내는 거의 뭐. 강규야. 아이고. 네? 김강규 씨. 이거 누구예요? 김강규 씨. 예? 예. 예? 김강규 씨. 야 정말. 정말. 아유 브래드 피트 오셨네. 브래드 피트요. 아 저분 형이에요? 형이에요? 예. 네, 아이고. 어, 그래요? 아이고 구로동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정원해 주시고. 네, 어. 야. 어머, 감사합니다. 아유, 선물 주셨어요. 38개더라고요. 아, 앉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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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아이고. 아니, 모르셨죠? 형님 나오셨는데. 아, 정말 몰랐어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왜요? 둘이 합치면 100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구로동에 사는 김강구 형 김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남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핸섬하시고. 네. 네. 근데 안 닮았어요, 두 분이. 네. 고맙습니다. 아, 전혀 안 닮았어요, 진짜. 아니, 처음에는 저 동생분 힐링 캠프 나가신다고 해서 안 믿으셨다면서요? 네, 진짜. 레벨 자체가 A급은 아닌데. 지금 생각을 해봐. 네.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1 플러스 1이 아닌가? 1 플러스 근데 지금 저 우리 김희규 씨는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49살에 총각 아닙니다. 왜냐 49, 47에 두 분 다 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가. 형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 했으면 저희가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 잘하신다. 아, 그렇죠. 1 플러스 1이라니까. 근데 저희가 거죠. 궁금한 거는 왜 장가를 안 가셨냔 말이에요. 그래요. 아이, 저도 옛날에 사랑을 했었죠. 몇 년 전, 몇 년 전? 20년 됐잖아요. 10몇 년 됐죠? 10몇 년. 지금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에서. 아, 근데 왜 최근하게 보십니까? 어, 참 좋아. 진짜 안 되셨다. 왜 이래?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김지동 씨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아유 작네. 아 저하고 좀 다르시다니까요. 다 같은 40대입니다 이렇게. 아들아. 아들아. 야, 아들아. 아들아. 야,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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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김광규 씨 표정이. 아, 아들아. 아들아. 영어만 오늘 텔레비전에 나왔다. 아들아. 아들아. 영어만 오늘 텔레비전에 나왔다. 엄마 이쁘게 보라고 내가 오늘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나왔다. 아들아. 엄마 한번 쳐다봐라. 엄마 이쁜가 한번 잘 봐라. 쳐다봐요. 이 우리 아들. 아니, 우리 엄마 영어 엄마 어떻노? 엄마 어떻노? 우리 아들. 이쁘세요. 우리 막둥이 아들 엄마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어이구 저도 고맙습니다. 자라 이렇게 많아. 네 요새 일거리 많아서 돈을 좀 버리는데 용돈도 많이 주고 엄서병에서 엄마 TV 사주고 또 처음 연기하고부터 지금까지 화장품을 지금 엄서병에서 사서 줍니다. 그래서 주제 또 운동기구도 사다가 주제. 내 필요한 거는 다 사다 줍니다. 아... 그런 게 내 아들 고맙다. 이제 그만 사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장가 가서 그게 잘 사는 게 그게 소원이다. 어쩌든지 엄마 소원 이루다로 이루어주라. 그게 제일 고맙다. 우리 아들. 와... 그래요. 고맙네 정말로. 네. 아유, 너무 효자
짜증나네. 홈쇼핑에서 화장품도 그래요. 떨어지지 않게 사다 예. 주시고. 원래 아들만 셋이잖아요. 네. 아들 둘 낳고 설거지